설 연휴 첫날 광주 우치동물원에서는 7년 만에 새끼 호랑이가 태어나는 경사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태어난 지 하루가 채 되지 않아 어미에게 잡아먹히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전현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설 연휴 첫날인 지난 15일 오후 3시 반쯤 광주 우치동물원에서 벵골 호랑이가 태어났습니다. 2009년 기아 타이거즈의 한국 시리즈 우승을 기념하기 위해 아이일 러브 기아라고 이름 붙여진 호랑이 3남매 가운데 러브가 낳은 새끼였습니다. 우치동물원에서 호랑이 새끼가 태어난 건 7년 만입니다. 진짜 경사 났네. 진짜 잘했다 잘했어. 진짜 새끼를 봤어요. 그런데 하루가 채 안 돼 새끼 호랑이 탄생은 비극으로 바뀌었습니다. 밤사이 새끼 호랑이가 감쪽같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우치동물원 측은 러브가 새끼 호랑이를 잡아먹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맹수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새끼를 잡아먹는 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시민들이 유리창 두드리고 해서 굉장히 또 그 좀 산만하고 좀 시끄러운 상태였어요. 그래서 호랑이들한테 굉장히 그 출산한 호랑이가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는 상태. 아침에 보니까 새끼가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추정하게 그 식자증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아기 호랑이의 탄생이 하루 만에 허무하게 물거품이 됐습니다. KBC 전현우입니다.